우리 제조업 대부분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곳이 있습니다. 경제부 정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국내 정유 4사 얘기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 덕분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연봉의 절반을 직원 성과급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이라면 3천만 원 가까이가 일시에 지급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이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요? 일단 정유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 자체가 슈퍼 호황입니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의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삼성 내에서도 반도체나 무선 사업부 말고는 뭐 성과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중인 뭐 조선이나 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최근 6년 새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성과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달에 수출은 크게 늘었던데요. 네,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1.2%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근데 의미 있는 숫자인 건 확실한데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이 워낙 낮았던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이렇게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회복세다 뭐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좀 보겠습니다. 72.4%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10개 중에 3개가 놀고 있는 겁니다. IMF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은 뭐 경제의 엔진이다, 뭐 동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